한 백화점 식품관에서 판매하는 새우 강정이 양에 비해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 백화점 푸드코트에서 새우 강정을 샀는데 양이 너무 적으면서 가격은 지나치게 비싸다는 한 네티즌의 글이 주목을 받았다. 네티즌 A씨는 지난 17일 트위터에 어제 XX백화점 푸드코트에서 산 새우 강정인데 새우 8발에 2만 원이다라는 글과 함께 종이 쇼핑백과 새우 강정이 포장된 커다란 종이 박스 그리고 박스 안 종이 포장과 함께 담겨있는 새우 강정 여러 개의 사진을 올렸다. A씨는 100g당 얼마 이런 식으로 팔고 있는데 100g에 어느 분량의 음식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막상 주문하고 음식을 받고 나면 물음표 상태가 된다고 했다. 이어 가게 문제인지 물가 문제인지 둘 다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A씨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비슷한 일을 겪었다며 경험담을 보탰다. 네티즌 B씨는 오 백화점에도 이 브랜드 입점해 있는데 새우 강정을 박스 가득 채워서 무게를 쟀더니 7만 원 정도 나왔다며 아무리 줄여도 2만 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 고민하다가 그냥 사지 않고 나왔다고 밝혔다. 다른 네티즌들도 저걸 누구 코에 붙이라고 새우 강정 가격에 백화점 자리값이 포함됐나 보다 상술이 지나치다라며 A씨와 B씨 이야기에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백화점 측은 그램당 가격 책정 방식은 협력사 결정에 따른 것으로 백화점에서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온라인상에선 물가 상승으로 인해 벌어진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국제 원자재 및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재료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상반기 외식 물가 지수는 전년도 누계 대비 6.7% 올랐다. 자장면 가격은 상반기 대비 9.1% 올랐고 삼겹살과 소고기는 각각 7.8%, 8.5% 올랐다. 1분기 전체 가구의 소비 지출에서 외식비는 전년 동기 대비 13.0% 오른 31만 8천 원으로 조사됐다.